추천 포인트 첫 번째, 특히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는 시트램을 타고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런 부산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특히 밤에 오면 진짜 경치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료, 무료라는 거. 네 번째, 그리고 올라오면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부산의 근대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산 오시는 분들 여기 한번 들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부산에 나만 아는 관광 코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좌천역 1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이쪽에 예전에 동굴집이라고 해서 옛날 막걸리에 파전 한 잔 걸치시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가 관광지로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갈 곳은 좌천 동굴입니다. 아, 이쪽 한쪽 문이 개방이 되어 있네요. 이야, 추억의 주막. 옛날에가 여기가 동굴집이라고 해서 주막 파전 팔고 막걸리 팔던 데였거든요. 여기에서 앉아서 예전에는 막걸리를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인지 있고 좋죠. 야, 여기는 본격적으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머리 조심. 아, 길이 여러 군데가 있네. 아, 여기가 6.25 전쟁 시기에 임시 거주지였대. 이걸로 좌천동굴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정발 장군을 기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공단. 작지만 그 뭔가 멋스러운 대문. 이순신 장군에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산을 지킨 장군, 정발 장군의 비석입니다. 여기 묘비가 있어요. 충렬 정발 장군의 추모 공간인 것 같아요. 뭔가 현대적인 건물과 어우러지는 느낌이 환상적입니다. 정발단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산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리 어릴 때 방공훈련 받던 그 느낌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결해여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부산포 계양문화관, 안녕복 문화관이고요.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복 장군은 부산 출신인데 일본에 가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주장한 그분입니다. 이걸 타고 일본으로 두 번이나 갔다는 거지. 안녕복 장군의 생가터를 찾아서. 아, 저 옷 입어보는 거예요? 저거. 예, 체험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후쿠오카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이거 입고 배 타고 후쿠오카 가야 돼. 이렇게 안녕복 기념관으로 오면 이렇게 옷을 입고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모자까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왜 자꾸 장군 같지 않고 이방 같지? 공원 올라가는 길 쪽에 카페 증산로, 증산공원 올라갈 때 한 잔 마시고 가거나 하나 뽑아가면 되겠다. 아아 여기가 지역 주민 맛집인가요? 여기는 증산공원으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트램을 타는 곳이에요. 3층까지 곧바로 올라왔는데 경치가 끝장납니다. 와, 대박.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해서 증산공원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 증산공원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여기였어요. 한번은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곳, 증산공원 전망대입니다. 자, 이렇게 증산공원까지 투어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골목길마다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감암의 풍경길. 지금 이쪽은 범일동역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범일역 가기 전에 부산 동구에서 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맛집이 있습니다. 등산 같은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산 동네길이 엄청 정겹고 예뻐요. 이쪽에 조금만 더 가면 유명한 빈대떡집이 있거든요. 바로 저기 범일 빈대떡입니다. 아, 오픈이 3시네요 저희가 지금 2시 15분이라 맛집이 문 닫았으면 다른 맛집으로 동구의 자랑 60년 전통 할매국밥으로 왔습니다. 사실 등산을 하고 와가지고 막걸리를 파는 빈대떡을 먹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국밥집으로 다시 찾아왔고요. 여기는 동구에서 60년 전통으로 국밥을 하시는 곳이에요. 할머니 국밥이고요. 안녕하세요. 국수 하나랑 따로 국밥 하나를 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고기국수. 여기는 따로 국밥.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네. 수제비 맛이 어떨까? 제주도 고기국수보다는 이 라이트한 맛이네. 아, 오늘 동구 등산 그리고 맛집까지 아주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 이걸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